1번 수열연에 대하여 a는 2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그리고 b는 연속가는 두 개 중에서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큰 거를 지금 적어 놓은 거죠. 결론적으로 크거나 같은 거를 적어라 뭐 이런 내용이죠. an이 크면 an을 적고 an 플러스 1이 크면 an 플러스 1을 적어라 뭐 이런 말인데, 일단 an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an에 대한 내 수열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1 집어넣으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요 두 번째 항은 플러스 4분의 1이죠 세 번째 항은요 당연히 또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또 플러스 8분의 1. 그럼 얘 지금 일반항 자체는요 분모가 2n이기 때문에 2의 배수로 계속 나올 거고 분자는 뿔마뿔마로 나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bn에 대한 내용으로 와볼게요. b1은 뭐가 되냐면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을 때 1과 2 중에서 보는 겁니다. 맞죠? 얘들 두 중에서 큰 거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2와 3 중에서 큰 건데 당연히 플러스니까 4분의 1 나오죠. 자, 세 번째는요 3과 4 중에서 큰 거니까 8분의 1. 네 번째도요 당연히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8분의 1로 나올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야 되죠. 얘는 홀수 번째 항은요 지금 문제에서 이게 홀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으로 언급돼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홀수 번째 항으로 구합니다. 홀수 번째 항 2n-1은요 지금 4분의 1 8분의 1로 시작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 돼요? a2n이 되겠죠. 맞지? 그리고 4분의 1 8분의 1 4, 8로 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4n분의 1이 돼요. 됩니까? 그러면 뭐 끝난 거죠. b 2n 플러스 1이라는 거는요 n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a에 2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당연히 n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4에 n 플러스 1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급수 정리하래. 그럼 얘들이 곱한 거는요 자 그냥 바로 적을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들이 곱한 거니까 16분의 1 빼내버리고요 그리고 nn 플러스 1분의 1이죠 당연히 분수 분부수식입니다. 16분의 1 하고요 뒤에서 앞에가 빼봤자 1 이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생략할게요. 그런 거는 1부터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쭉 나갈 거고 마지막에 n 집어넣어봤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날아가는 거 규칙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6분의 1하고 쌤이 리미트 안 적었네요. 자 n은 무한대로 간다. 내가 지금 n까지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대까지 간기 때문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 적었고 결론적으로 얘는 어디로 가요? 극한 쓰면 0으로 가요. 맞지?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 남는다? 16분의 1만 남겠죠. 앞에 1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되겠죠? y는 2x제곱 위에 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 봐야 되겠다. 맞지? 자 뭐 x 추가하고 둘러싸인 부분 하는 거 보니까 그래프로 나타내야 너가 보기 편할 거고 뭐 이렇게 있다 치고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an, 2의 an의 제곱이죠. 맞지?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때의 접선을 l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자, 얘 접선은요, 쌤이 뭐 이렇게 구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 접선의 방식. 이 접선은 어떻게 구하냐? 미분하고 기울기 구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4x 되겠죠, 4x. 그때 x의 값이 an이니까 접선의 방식은 y는 기울기는요, 4an. 그리고 정점은 얘니까요, x-an. 플러스 2an의 제곱이죠. 자, 그때 요 x좌표를 구해야 돼요. 왜? 이거랑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었어. 아, 아니구나. 쌤, 딴 거 봤구나. 얘랑 직선이랑 x는 an 플러스 1로 둘러싸이네요. x의 편을 an 플러스 1 했으니까 여기는 an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거 x의 편부터 구합시다. x의 편은 y 0 넣으면 돼요. y 0 넣어서 정리하면요. 0은 4anx 마이너스 4의 an의 제곱이니까 2의 an의 제곱.
맞죠? 요 이항하면 2an 제곱은 4anx. 따라서 x는 얼마 돼요? 2분의 1an.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지금 2분의 1an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란 겁니다. 일단은 그 느낌도 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에서 뭐라 했었냐면 여기에서 x는 an 플러스 1로 둘러싸여 있다. 그럼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쌤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작게 그려졌는데 일단 지금 색칠한 부분 어디예요? 이렇게 둘러싸여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맞죠?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적분해야 되죠? 적분합시다. 자, 요 지점에 해당하는 x의 값은 an이고 얘는 2분의 1의 an이고 적분할게요. 자, 바로 할게요. 둘러싸인 넓이죠. 인테그라 sn입니다. 우리는 sn 인테그랄 어디부터? 2분의 1 an부터 an까지. 그리고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 되죠. 곡선은요 2x제곱이고요 직선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자 2x제곱에서 뺍니다. 쟤를. 자 이거 바로 정리할게요. 쌤이 이거 바로 정리하면 지금 이거거든요. 맞지? 요거 정리한 게 이거잖아요. 아까 우리 y절편, 자, x절편 구한다고 y0만 넣은 거지. 얘를 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an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an의 제곱이죠. 그럼 플러스 2an의 제곱. 자, 요거 정리해라 이거죠. 지금 dx. 자, 해봅시다. 얘 적분하면요. 3분의 2x 세제곱.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2an의 x제곱. 얘는 그냥 x만 붙겠죠. 그리고 2분의 1an부터 an까지예요. 자, 계속 집어넣어 정리해봅시다. an 집어넣으면요. 자, 보면 알겠지만 an 집어넣으면 an3제곱, an3제곱, an3제곱 나와요. 따라서 얘는 3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an3제곱이에요. 맞나요? 빼기. 자, 5번은 똑같이 2분의 1 an 집어넣을 거고 2분의 1 an 집어넣을 거고 2분의 1 an 집어넣으면 똑같이 an 3제곱 나오고 숫자만 좀 정리해주면 되죠. 2분의 1 3번 곱하면 8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4분의 1, 1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되고 다시 2분의 1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약분하고 그냥 1. an의 3제곱이죠. 자, 요거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도 되겠네. an 세제곱 정리해버리고 요거 날라가죠. 맞지? 통분을 합시다. 12로 그냥 12로 통분할게요. 12로 통분하면 얘는 8입니까? 8? 맞죠? 얘 12로 통분했으니까 빼기 1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6 되고요. 그 다음에 12로 통분했으니까 10인데 빼기 12가 되겠네요. 맞죠? 요거 정리하래. 그럼 얘는 12분의 14, 13, 1 an의 세제곱 되고요. 맞나요? 자, 요렇게 나왔고 an은 또 뭔지 잡아줘야 되는데 아까 쌤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an은요 a1 곱하기 2분의 1의 뭐예요? 공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n-1제곱으로 나타낼 겁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그리고 초항이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1로 바꿀게요. 됐나? 그럼 얘 정리하면 12분의 1에 2분의 1, 8분의 1이겠죠? 3제곱이니까 8분의 1에 n-1제곱 되겠죠? 맞죠? 자,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뭐 하자? 이제 무한대 가래, 급수 가래요. 따라서 급수 갑시다. 1-8분의 1 분의 소항 12분의 1이고요. 정리하면 8분의 7에 12분의 1이고요. 요거 약분하면 요거 2 되고 요거 3 되죠. 그럼 얘는 21분의 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두 분수에 나오는 이 두 마리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3이 돼야 돼요. 정리되겠나? 3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서 지름, 쌤이 지금
지름은, 이 문제는 뭐 읽어봤겠지만, 지름 AB에 대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C1이라 하고, 자, 그러면 이건데요. 지금 그림을 엎쳐버렸기 때문에 쌤이 그냥 보고 읽을게요. 자, 그 2대1 C1이라 한다. 그리고 얘 중점을 잡아서 수직인 A1, C1의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D2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지름이 3, 이 지름이 6이겠죠, 그러면? 지름을 몇 대 몇으로? 지금 문제에서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2대1로 내분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직, 중점 잡아서 수직 그었다. 그럼 얘는 지금 뭐 돼요? 마름모 됩니다. 이게 수직이니까. 얘도 남은 거에 대한 마름모로 만들었고, 이 다음에 똑같은 상황으로 E1을 기준으로 다시 똑같은 짓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넓이를, 첫 번째 넓이를 S1. 맞죠? 두 번째 넓이하고 두 번 시행에서 만들어진 넓이랑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넓이를 S2로 하고 이렇게 쭉 갔을 때 N번째까지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만큼 갔을 때 그 넓이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넓이만 구할게요. 내가 요 원의 넓이를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A1이라 하고 요 두 번째에서 만들어진 거를 A2라고 하고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비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따지면 이게요. 원 하나에 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원 하나에서 도형이 또 두 개가 생겨요. 그럼 이 원에서도 똑같이 또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각각 나눠서 계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요 원에 하나요. 쌤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다 하고 지울 겁니다. 얘 길이를 2대1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길이는 4가 돼요. 맞죠? 근데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반지름이 3이죠. 맞죠? 그럼 이 길이가 또 1이 돼요. 그럼 자동 또 이 길이가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체 길이는 2예요. 중점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아 여기 원의 중심에서 요까지의 길이는 얼마다 이거? 1이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지름이 3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 치면 얘가 3이 돼요. 그럼 자동 요 길이가 나오겠죠. 요 놈의 길이는 얼마 돼요? 요거는 2루트 2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요 원의 넓이, 저 원 밖에는 넓이를 언급하면 자, A1, 첫 번째 넓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넓이는요. 요 길이는 4고 요 길이는 4루트 2니까 마름모 넓이 공식 따라가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에서 뭘 뺀 거예요? 뭘 뺀 거야? 요기에 대한 원 넓이를 뺀 거죠. 자, 이거 원 넓이도 한번 알아봅시다. 쌤이 지금 이게 2루트인 거 알아냈어요. 맞죠? 그리고 얘가 직각인 것도 압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2죠? 그러면 자, 요 길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 4고 이거 8이니까 이거 12. 얘 2루트 3 돼요. 그러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자 공식 쓰면요.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 내가 이걸 잠시 R1이라고 둘게요. 그냥 임의로. R1이라 해버리면 얘들 둘 곱한 거랑 얘들 둘 곱한 거랑 같다죠. 그러니까 R1에 대한 식은 쌤이 그냥 바로 할게요. 2루트 3의 R1은 4루트 2가 돼버리고 R1은 루트 3분의 2루트 2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거 약분 해버렸죠. 나눴죠. 자, 근데 뭐 쌤 유리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 원 넓이를 빼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을 제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3분의 8 되겠죠. 자, 이게 왼쪽에 있는 넓이예요. 자, 두 번째 있는 것도 똑같이 정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있는 것도 똑같이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봐. 요걸로 봐야 되겠죠? 일단 요게 1이에요. 지금 맞죠? 이게 전체가 6이었고 이게 4였으니까 요게 1이고 또 마찬가지 쌤 요건 지워서 정리할까요? 뭐 요거 쌤 안 지울게요. 그냥 요게 지금 원의 중심이잖아. 원의 중심일 거면 3이죠. 맞죠? 요거 3이죠. 3. 요거 얼마 돼요? 2 되겠죠. 2. 맞나요? 요게 2 됩니다. 그럼 얘가 2 돼버리면 아 3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 돼요?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고 얘가 루트 5고 얘가 1이니까 얘는 루트 6이 되겠죠. 맞지? 똑같이 그러면 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2고요. 세로가 2루트 5고요. 요 넓이에서 뭘 빼자? 똑같이 소자 공식 이용해서 넓이 빼겠습니다. 쌤이. 자, 요거 1, 루트 5, 이거 루트 6이고요. 요거 소자 공식 써서 요거를 R2라고 하자. 그러면 똑같이 루트 6의 R2의 값은 루트 5와 같기 때문에 R2는 6, 루트 6분의 루트 5가 돼요. 그러면 제 넓이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맞죠? 요게 지금 첫 번째에 대한 넓이예요. 자, 넓이는 이거 정리할게요. 바로 그러면은 8루트 2 되죠. 요거 좀 이따 합시다. 두 개 통분할 수 있으니까
하면 2루 또 5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 이건 마이너스 6분의 16이죠. 6분의 16, 6분의 5, 6분의 2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분의 21이니까 3분의 2분의 7, 8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이게 첫 번째 항의 넓이라고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닮음만 찾으면 되죠. 자, 닮음은요, 내가 아까 나눠서 두 개로 찾을 수 있다 했어요. 잘 봐. 첫 번째 기존이 얘였어요. 얘랑 얘의 닮음만 보면, 보세요. 이 큰 원과 요 원에 대한 닮음만 보면, 자, 첫 번째 거를 만약에 도형을 B1이라고 해봅시다. B1. 첫 번째 요 원의 거를 B1이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O1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쌤 B형을 했어요. 자, 얘는 요거의 닮음이 어떻게 돼요? 얘의 닮음. 얘 아까 반지름 얼마였어? 이거였죠. 맞지? 얘 반지름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러니까 닮음부터 써버리면, 자, 3 대 얼마? 선생님 그냥 기호 적어줄까요? B1 대 B2. O1으로 합시다. O1. O1 대 O2는 3 대 루트 3분의 2 루트 2인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넓이죠. 넓이. 넓이니까 제곱해줘야 돼요. 넓이비는요, 제곱해버리면 9 대 3분의 8 되고 27 대 8 되기 때문에, 아, 얘들 둘의 넓이비는 27 대 8이다, 8이다. 그러면 공비가요, 27분의 8이 돼요. 그러면 자, 이 원에서 여기에 색칠한 도형의 안에 거, 요거 거, 요거 거에 대한 넓이는 그 다음 거에 대한 넓이도 마찬가지로 큰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넓이는 무조건 27분의 8로 나온다는 거죠. 그 전에 거에 비해서 계속. 맞지? 자, 그럼 오른쪽 거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 큰 거 O1과 O3라 해봅시다. 쌤이. 그러면 큰 거의 반지름은 3이고 작은 거의 반지름은 루트 6분의 5입니다. 그러면 3 대 루트 6분의 5니까 루트 5니까 이거 제곱해버리면 9 대 6분의 5 되고 양변이 6 곱해버리면 54 대 5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비는 54분의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 하나로 여기에 거는 27분의 8이고 여기에 거는 54분의 5죠. 맞지? 그래서 이런 거죠, 느낌이. 내가 첫 번째 넓이를 뭐 이렇게 A1 이래 둔다 했지만 N번째 항의 넓이에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의 넓이를 갈 때는 첫 번째 27분의 8이란 거와 얼마? 54분의 5라는 거를 더한 그 다음에 비율로 넘어간다는 거죠. 쌤 반대로 적었네. 그 다음 비율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27분의 이거 54분의 16이니까 얘가 54분의 21 되고 3으로 약분하면 18분의 7이 되겠네. 맞죠? 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2라는 거는 첫 번째 넓이에서 얼마만 곱하면 된다? 18분의 7만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내가 두 개를 더한 이유는 따로 당연하죠. 여기도 하나 만들고 여기도 하나 만드니까. 하나의 원에서 넓이가 두 개로 쪼개져서 만들어지니까 두 개로 각각 구해서 더해준 거고요. 이제 끝났네. 공비도 알아내버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도형 문제는 첫 번째 항하고 닮음만 찾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 얘들을 다 더한 게 우리는 A1과 A2를 더한 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S2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어디까지 sn을 구하라는 말은 실제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갈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까지 간다는 말이고,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결론적으로 급수라는 거죠.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냈어요. 얼마인데요? 18분의 7. 초항이 얼마인지 알아냈어요. 얘죠. 8루트 2 더하기 2루트 5 빼기 2분의 7파이. 됐나요? 이제 뭐 하자? 문제에서 아, ABC의 값으로 나타내래요. 자, 그리고 11을 곱하라 했죠. 그래서 쌤 바로 할게요. 이게 지금 18분의 11이거든요. 그러면 자, ABC로 바로 정리할게요. A는 18분의 11이니까 11분의 18 곱하기 8이죠. 맞죠? B는 11분의 18 곱하기 2고요. C는
11분의 1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그래서 언급하는 대로 11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버리면 11, 11, 11 다 날라가고 묶어낼 수 있잖아. 맞지? 지금 18만 남아있고 8이랑 2랑 2분의 7이랑 묶어냈네. 그러면 요거 두 개 씹으면 180이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하면 97에 63. 뭐 이렇게 나오나? 그럼 얼마 되죠? 117 됩니까? 그래서 답은 117이에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근데 이게 뭐 실력 완성 세 번째 거로 봤을 때 이제 뭐 좀 어렵다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레벨 2에서도 언급했지만 얘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 이쪽에 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얘를 지금 이쪽으로 끌어놨다는 거는 레벨 3에 끌어놨다는 거는 공비를 못 찾게 만드는 거죠. 공비를 못 찾으니까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를 찾으려고 하면 문제에서 알려준 숫자 또는 비율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거 모르면 닮은 비도 못 구하고 닮은 비 못 구하면 당연히 넓이 비나 부피 비도 못 구하고 맞죠? 규칙을 못 찾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문제 풀 때 헷갈릴 거 두 개로 한 원에서 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씩 다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쌤이 지금 지웠지만 18분의 7이 아까 27분의 8하고 54분의 5인가? 그 두 개로 만들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요 내용 못 찾으면 안 될 거. 됐죠? 한번 봐놔야 되겠죠.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